자, 오늘은 괴이중문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괴이. 자꾸 괴이 같아. 괴이중문. 카지로 유카. 나 걸로 숨가꼭질을 하는 법. 필요한 물건, 인형, 쌀, 바늘, 붉은 실, 소금물에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 사전 준비, 하나. 인형의 손은 전부 뺀다. 그 대신 쌀을 넣는다. 둘, 자신의 손톱 또는 피를 인형 안에 넣고 붉은 실로 구멍을 막는다. 셋, 욕조에 물을 채우고 숨을 장소에 소금물을 확보해 둔다. 사전 준비 다 됐어. 다음에 실행 순서를 확인해야지. 봐봐, 쟤 봐봐. 서서 하잖아. 옆에 의자 있는데, 컴퓨터를. 컴퓨터는 서서 해야 된다니까. 요즘 누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해? 유카로부터 연락이 왔던 것은 오전 3시를 넘어서였다. 오전 3시면 새벽 3시겠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을 텐데,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다. 유카한테 온 자동 응답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난알수 있었다. 난알수 있었다. 탐정이니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챕터 1, 나 홀로 숨바꼭질. 근데 찾을 사람은 누구지? 내가 찾나? 내가 나를 찾나? 똑똑똑. 히메노 미코토, 얘가 주인공이지. 안녕하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유카는 집에 있나요?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왔습니다만, 밖에 비가 심하게 내려서. 역시 이런 밤중에는 실내겠지? 저게 무슨 비명 소리야? 그니까 뭐야, 옆에서 간지럼 태워갖고 비명 지르는 거구만. 누가 간지럼을 피웠나 보네. 어? 누가 간지럼을 피웠나? 걔 지금부터 바로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이죠. 신발장 뒤쪽에 문이 보인다? 신발장 뒤쪽에 문이 보여? 밖으로 나간 것 같지 않다. 꽁꽁!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신발장 뒤에 문 같은 게 있다고? 저걸로 나간 것 같지 않다고? 뭐가? 특수기능. 특수기능 없어. 장비. 유비. 관우. 장비. 저장. 히메노 미코토. 일단 혼자네. 오케이. 세이브를 하고 갑시다. 왼쪽부터. 화장실. 힘찬 똥 싸는 소리. 달력인 듯하다. 그러시겠지. 달력인 건 몰랐네.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어. 우리 집이랑은 전혀 다르네. 미친. 비명 소리가 왜 이래, 이거. 그지 같은. 뭐야, 또 화장실이야? 평범한 변기다. 비는 언제쯤 그칠까? 낙서다. 하루가 그려놓은 건가? 웬 낙서? 화장실이 두 개나 있어, 방에. 이 세상에 1층에 화장실이 두 개야. 얼마나 똥쟁이야, 사람들이. 뭐 여기? 신문. 아무것도 없어. 술 냄새. 신문이 놓여 있다. 와, 호화로워. 다 식어 있어. 먹다 남긴 거야. 맛있어 보이는 만두가 있다.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 방석이 가득 들어 있다. 방석이 가득 들어 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무슨 방이 이래? 코타츠는 켜져 있어. TV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코타츠도 있네. 이것도 텅빈것 같아. 식기가 들어있다. 식기가 들어있다. 지역별로 고급 재료가
지역별로 칸별로가 아니야. 칸별로 고급 재료가 빈틈없이 들어있다. 냄비에는 전골이 들어있다. 저녁밥을 치우고 있던 걸까? 새 기름이 들어있다. 새 기름?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다. 잘 들 것 같은 식감이네. 텅 비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장미칼! 역시 잘 드는 칼이면 장미칼이지. 잠겨있다. 꽃이 놓여져 있다. 전화선이 끊어져 있어. 뭔가 있어. 불단의 열쇠를 찾았다. 불단이 부처를 모셔놓은 단이네. 불단의 열쇠를 찾았다. 와, 커다란 침대. 와, 커다란 침대. 신경 쓰이는 점은 없다. 신경 쓰이는 점은 없다. 고급 상자가 있다. 열어. 불단의 열쇠. 넓은 방. 불단의 서랍을 여는 열쇠인 듯하다. 벽장에는 양복이 가득 들어있다. 착착 문이 잠겨있다. 지하인가? 잠겨있다. 잠겨있다. 대사 뜨는 속도가 너무 느려. 뭔가 착착 소리가 다 난 다음에 대사가 떠. 너무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불단의 열쇠? 불단 열쇠? 불단이 어딨지? 불단이 뭐임? 여긴 뭐임? 뭐야? 아, 반대쪽 벽에 신발장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다. 아마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길이겠지. 저쪽 반대쪽에 신발장이 있구나. 신발장 문이 여기였고. 불단 열쇠 사용. 뭔가 들어있어. 성냥을 찾았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성냥을 찾았구만. 여기선 쓸 수 없다. 오케이, 성냥을 찾았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갑시다. 2층 가자. 와, 크다. 태워버려. 태워버려! 못 태우는구만. 문이 잠겨있다. 어? 뭐해? 유카! 그럴리가. 유카! 야! 맞아다요. 맞아다요. 유카. 졸라 침착하군 이 새끼. 유카랑 오키나와 갔을 때 찍은 사진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중학교 시절의 졸업앨범이 있다. 아, 밖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사자는 식어 있다. 소년 만화가 잔뜩 들어있다. 소년 만화? 소년 만화라니.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열쇠인가? 꺼내! 꺼내! 꺼내라고. 무슨 자 같은 멋있갱이가 필요할 것 같네. 야, 근데 왜 쟤를 어린이용 책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예쁜 꽃. 하루가 소중해지던 거야. 그리 정돈되어 있진 않다. 뭔가 있어. 서고의 열쇠를 찾았다. 인형이 있다. 신경 쓰이는 점은 없다. 하루는 어디로 간 걸까? 하루? 그래 효자손이 필요해. 효자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아저씨! 야, 왼쪽 위 문에 쫄라맨 있어. 왼쪽 위에 문에 쫄라맨 있어. 어떻게 된 거지? 보고 싶지 않아. 이 난로 아직 쓸 수 있어. 성냥 불 붙여.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불을 붙이려면 불이 금방 꺼질 거야. 그러면 뭐야? 저게 필요하네. 쫄라맨. 너무해. 쫄라맨이라니. 졸라 못 끓이네. 쫄람. 나랑 깨. 빨리 문 좀 열어보란 깨. 나랑 깨. 나랑 깨. 나랑 깨. 나랑 깨. 튀어야겠지? 야, 졸라 귀여운데 저, 뭐지?
야, 귀엽.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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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대쉬를 하다니! 이 세상에! 저기 나중에 열어야지. 똑똑! 어째서든지 열리지 않는다. 지 나중에 열어야지. 슈발! 레알 장미칼이었다니! 왓더펑? 아, 발코니구나. 졸라 발코니 특이하게 생겼네. 뭐야 저건 또. 헐! 못 가있네! 아, 아주머니! 짬짬짬, 어째서 이런 일이? 야, 근데 얘는 졸라 왜 이렇게 무덤덤하냐 얘가? 미친, 나는 이런 일 일어나면 존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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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똑똑똑. 나랑 깨. 빨리 문 좀 열어보란 깨. 나랑 깨. 빨리 문 좀 열어보란 깨. 총. 나랑 깨. 나 술래잡기 하고 싶어. 그래. 나 놀려주지. 허접새끼. 내가 바로 술래잡기의 제왕이다. 내려가. 아니 세상에 졸라 빨리 오네. 멍청한 새끼 와봐라. 멍청한 새끼. 근데 내가 어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네. 세상에. 어, 야야야야. 너 왜 그래? 뿅! 뭐지? 뭐지? 야, 쩔어. 쩔어. 그냥 들어갔는데 여기가 답이었다니. 이런 세상에. 사라짐. 뿅! 하더니. 뭐지? 문이 잠겨있다. 서재 열쇠. 여기가 서재가 아니네. 서재가 어디지? 여기가 서재인가? 아니 뭔가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졸라 잘 처먹네. 불 꺼짐. 미츠게다. 찾았다. 병신임? 뭐 이래? 아니 부금이 하나도. 야, 니 여기 싸움을 잘해? 니 여기 싸움을 잘하냐고 새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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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는 찌부러진 스시가 다 떨어져 있다. 인형이 음식을 먹다니 당연히 모르겠지.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아저씨 살려주세요. 떡떡.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아까 그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장. 자, 아까 사이렌 소리 났었으니까 밖에 한번 확인해볼까? 확인 못해. 확인 안 돼. 세상에 확인이 안 된다니. 뭔가 떨어져 있어. 서쪽 방의 열쇠를 찾았다. 서쪽 방의 열쇠? 비켜봐. 서쪽 방의 열쇠가 어디지? 서쪽 방 이쪽인가? 서쪽 방의 열쇠. 우린 잠겨 있다. 서쪽 방의 열쇠. 아니, 서구 열쇠네. 여기서 쓸 수 없다. 열쇠 자동으로 사용되나? 잠깐만, 1층인가? 서쪽 방의 열쇠. 화장실인데? 그래도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졸라 많어! 그지 같은! 여기 지하. 문이 잠겨 있다. 서쪽 방의 열쇠.
서브웨이 열쇠. 아, 야, 이거 문 여는 거 졸라 귀찮다. 왜냐면은 이게 문 앞으로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를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열쇠로 열어야 돼. 졸라 귀찮게 돼있군. 올해는 저기 차에 쌓여있다. 민속 가격 관한 책이 놓여있다. 민속 가격 관한 책이 놓여있다. 대단하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질 것만 같다. 대단하네.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왜 온 거야 그러면 새끼야? 그냥 온 거요? 이런 쓰레기 같은. 왜 온 건데? 시간 보려고 왔니? 태워버려. 성냥 태워버려. 그이 같은. 서쪽 방이 열쇠. 서쪽 방이 어디지? 여긴가? 문이 잠겨 있다. 여기다. 오케이. 열었어. 저장. 오케이, 가자. 칼인가? 잡혀진 우산이 있다. 주머니에 뭔가 있다. 메모인 것 같다. 하루코가 맨날 곳간에 열쇠를 가지러 가길래 잠깐 큰 방에 있는 시계 뒤에 숨겨놓았다. 곳간에는 비싼 항아리가 있는데 부서지거나 하면 곤란하니까. 어디? 어디다 숨겨놨다고? 큰 방 시계 뒤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비싸 보이는 양복이야.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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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였구나. 점점점점점점 뭐야 이거? 나 홀로 숨바꼭질? 나 홀로 숨바꼭질이란 다른 말로 나 홀로 술래잡기라고 부르는 것. 원래 강령술이나 주술 등 의식 같은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유령같이 성불하지 못한 영혼은 몸을 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불러내서 인형 안에 씌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과의 접촉을 취하거나 주술사로서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감인 사람, 영매 체질인 사람이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할 경우에 책임은 스스로 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 홀로 숨바꼭질이 원인이라는 거야.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분명히 이 사이트에 곰탱이 오겠지 이제? 찾았다! 나 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법! 뭐라고? 뭐라고? 뭐라 그랬지? 하이! 미치겠다. 허이자! 좋았어! 너! 대쉬하지 마! 뭔가 물건을 찾아야 돼! 아이스, 야! 야, 이래갖고 뭐 게임 할 맛 나냐, 이거? 어? 잠깐, 물 좀 마시고. 아. 게임이 참 여유로운 것 같아. 자,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많이 짜진 않으셨습니까? 많이 짜다고요? 제가 주방장을 불러다 드리죠. 따라오십시오. 제가 주방장을 불러다 드리죠. 빨리 오세요. 제가 주방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자샷, 체어샷! 허이자! 오케이. 도장. 세워샷. 전기를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 건가? 전원 케이블이 끊겨져 있다. 어디선가 여분의 케이블을 뭐 할 수 없을까? 휴지가 잔뜩 들어있다. 파워한 체어샷. 이게 물건의 위치를 좀 외워놔야겠네.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의 위치를 좀 외워놔야겠어. 여기서 이 술병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던질 수 있는 것 같은 거를 좀 외워놔야겠네. 여기 시계 뒤에 열쇠 숨겨놨다 그랬지. 시계 뒤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곧간에 열쇠를 얻었다. 곧!
곳간에 열쇠를 얻었다. 곳간. 지하의 얘기지? 그니까 격투 게임인데 이거? 여기가 곳간이겠지? 곳간의 열쇠. 역시 대단해. 저장 두번째. 오케이. 딸깍. 곳간 항아리. 비싸보이는 항아리가 있다. 이 항아리도 던질 수 있겠다. 고장난 컴퓨터나 기구 등이 들어있다. 고장난 컴퓨터, 냉장고, TV 삽니다. 같은 기분이군. 뭔가 있어. 전원 케이블을 찾았다. 오케이. 뭔가 있어. 효자손! 이런 세상에 여기서 효자손이 나오다니. 이럴 수가. 역시 효자손은 대단해. 아따. 역시 효자손이야. 이런 세상에. 그렇지. 역시 손이 안다는 데는 역시 효자손이지. 그럼 그럼. 야, 역시 효자손이지. 일단 2층부터 가자. 그래, 인형의 등을 긁어줘야겠다. 쓰레기 같은 놈. 여기가 아닌가? 여기였나? 효자손. 효자손을 써서 밑에 있는 열쇠를 주셨다. 2층 서쪽방의 열쇠. 2층 서쪽방 여기겠지? 머시깅이 오빠라고 써있는 건데. 농구공! 농구공도 던질 수 있겠다. 쓰레기통은 과자봉지로 가득 차있다. 당신 신경쓰이는 건 없다. 교과서가 진열되어 있다. 세상에, 교과서가 잡지. 싫어! 음란한 책이 들어있어! 음란한 책...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오빠의 침대인 걸까? 농구공이 있다. 농구공이 있다. 던져주지, 농구공. 접착 테이프가 있다. 힌트 2가 있다. 뭐 힌트가 있다고? 챕터 1에 문이 잠겨있는 방에는 추적자를 격퇴하는 격퇴 포인트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찾으면 바로 사용합시다. 문이 잠겨있었던 방에는 그 추적자를 격퇴하는 격퇴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네. 지금 여기는 의자랑 농구공 같지? 그렇구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 새끼가 따라올 때 저쪽으로 도망쳐갖고 도망치는 길이라고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가 아닌가? 어디였더라? 여긴가? 여기. 전원 케이블. 이걸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어. 뭐 나올 것 같아. 아니네. 잠금 전 사이트는 똑똑똑똑똑똑똑똑. 찾았다. 나 혼자 숨바꼭질을 하고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물을 넣어 반쯤 입에 머금고 준비가 되면 인형을 찾는다. 둘. 인형을 찾으면 입안에 소금물과 컵에 남은 소금물을 뿌린다. 셋. 인형을 향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세 번 외친다. 이걸로 나 홀로 끝납니다. 그 다음 인형은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이건 그냥 장난이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저기 적혀있는 거랑 전혀 달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빠방! 하지만 어쩌면 이게 힌트가 될지도. 소금물, 인형을 불태운다. 그래, 분명히 지금 객실에 난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난 성냥이지. 어쨌든 그 인형을 붙잡고 2층 난로에 불태워버리면 그러면 될 거야.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난로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물건은 있고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띡. 근데 이 새끼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고 친구 걱정은 절대 안 하네. 쓰레기 같은 년. 가자. 피다.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 뭔가 있나? 문이 잠겨 있다. 성향. 아까 저런데 피가 있었나? 여기 피가 있네. 뭐, 얘야. 이젠 싫어. 이젠 싫어. 피로 물들어져서 글자가 안 보인다. 술 냄새.
먹다 남긴 거야. 다 식어있어. 맛있어 보이는 만두가 잔뜩 들어있다. 아니네 세상에. 머리라니. 머리. 저 머리. 다 피가 묻었어. 피만 묻어있어. 사람 얼굴 같은데. 뭐 있나요? 피 묻었다. 피로 물들었어서 글자가 안 보인다. 뭔가 다 피가 묻었는데. 깨끗하게 청소돼서 우리 집이랑 전혀 다르네. 피 묻어있다. 뭐야 이거? 피똥! 뭐야 이거? 거기 뭐야? 피똥이지? 피똥을 쌌구만. 아이고야 깜짝이야! 농구고! 호잇! 왓 더 퍽. 뭔가 어이없는데 저건? 막 부금은 졸라 박질렀어요. 빰빰빰 빰빰 하는데 존나 느려. 세상에. 뭔가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여기 없을라나? 잡동사니 예비 비품이 들어있다. 쓸만한 물건은 이제 없어.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다. 도움이 되는 건 좀 이러고. 먼지가 쌓여있다. 태워버리자. 태워버려, 성이야. 이 카펫 걷어낼 수 있나? 카펫 못 걷어내나? 그런 어이없는 건 아닌가? 서재. 여러 가지 도감. 어려운 책만 잔뜩이야. 오래된 책. 여기 좋아, 필요한. 민속학에 관한 책이 있다. 머리 아파. 이상한 점은 없다. 뭐도 없는 것 같다. 오래된 책. 난로에 불을 피울 때 쓸만할 거야. 오케이, 오래된 책을 찾았다. 여기서 연료 얻어가는 거였구나, 역시. 2층에 채워놔야겠지, 책을 미리. 세상에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이라니. 이럴 수가. 너무 박진감 넘쳐서 쓰러질 것만 같다. 이렇게 하고 불 먼저 피워야 되나?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불을 붙이면 불이 금방 꺼질 거야. 시체가 움직인 거야? 뭔가 불을 오래 지속하게 만들 머시갱이가 필요한가? 여긴 뭐가 없는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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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티어, 티어 달려라. 이리로 가. 잠깐만, 던질 게 없어. 이런 세상에. 야, 야, 잠깐만, 던질 게 없어. 야, 야, 잠깐만, 던질 게 없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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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 게 없어. 야, 어떻게? 병신 새끼. 야, 던질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큰일 났다잉.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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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거기, 거기 어디지? 1층, 그 주방, 주방, 주방을 가자, 주방, 주방. 넌 말이, 너 빨리 나 따라와, 새끼야. 주방 가야 돼. 그지가 새끼 저거, 쌍. 졸라 못 따라오면서 졸라 잘 따라오면서 하고 있어, 그지가 저거. 아, 좀 새끼야! 아, 됐다. 하자! 화이팅! 됐어. 병신 새끼. 멍청한 새끼. 됐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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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안에 과자 같은 게 흩어져 있다. 그리 정돈되지 않다. 예쁜 꽃 하루가 소중해. 어린이용 책이 늘려져 있다. 어린이용 책이 해결되어 있다. 하루는 어디로 간 걸까? 그러게, 하루는 어디로 가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 와중에 시체는 어디 갔다 왔냐? 소년 만화가 잔뜩 들어있다. 피가. 힌트 1이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네. 추적자로부터 도망칠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격퇴, 하나는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는 격퇴 포인트를 찾아서 사용하는 거, 또 하나는, 이동한 문이나 장소의 수가 일정 횟수를 넘으면 추적자는 사라집니다. 아, 많이 도망쳐도 사라지는구나. 오케이. 무조건 저것만 던진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많이 도망쳐도 되는구나. 오케이. 아, 졸라 박진감 넘치다. 세상에, 저렇게 빠르다니. 잠깐만, 뭔가 잡을 수 있는 머시깽이가 필요한데. 음란한 책들이 들어있어. 뭔가 없나? 세상에, 졸라 빠르다. 잠깐만, 여기 없었고. 미친 조그 새끼. 뭔가 잡을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러고 보니 하루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러게, 하루는 어디로 갔지?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뭘까?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여긴가? 방 하나씩 다 가보자. 다 뒤져보자, 다시. 양복이 가득하다. 여긴가? 여긴 아직도 잠겨있네. 열쇠도 없는데. 뭐가 들어있는 거지? 뭐가 들어있다며? 좀 휘저어봐. 몸통이라도 들어있나 보지. 퉁퉁. 반대쪽에 신발장에서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저방 열쇠를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신발장 치워봐. 못 치우나? 신발장 못 치우는데? 지금 남는 방이 없는데? 다 가봤는데? 저기 위에 빼고 다 가봤는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술, 식칼, 소금물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가보는 거야. 빵! 슉! 슉! 소금물을 만들었다. 기름이야. 난로에 불 피울 때 쓸 수 있을지도. 기름을 찾았다. 기름이 왜 저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재료가 들어있다. 식기가 들어있다. 야, 이놈의 식기야!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다. 전원 들어오는 것 같다. TV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코타치는 켜져 있어. 코타치는 켜져 있어. 뭐가 없는데? 그럼 위에 가서 기름 뿌려놓자. 세이브. 이럴 수가. 이렇게 빠르다니. 너무 빨라. 피할 수가 없어. 야, 이거 너무 빠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야, 졸라 빨라. 어떻게 젠장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세상에. 기름을 뿌렸다. 야, 무슨 포탈건이냐 소리가. 세상에. 소금물 저주 버전 인형의 치유 소금물이다. 사냥. 이걸로 됐어. 이걸로 준비해서 그 다음엔 그 인형을 잡아야지. 인형을 잡아야 되는데 인형을 어떻게 잡을까. 똑똑똑. 열리든지 열리지 않는다. 잡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잡는 거. 뭘로 잡아야 될까, 곰인형을. 곰인형 나올 때까지 돌아다닌 다음에,
소금을 뿌려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오? 뭐야 이거? 이거도 아니고 뭘로 잡아야 되지? 저 씨한테 잡히면 되지겠지? 딱 봐도 죽는구만. 아이템 소금물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뭘 하라는 거야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고. 파가리로 저 새끼를 때려 죽여버려. 그지 같은. 여기도 뭐 없고 어디로 가야 돼? 녹화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